그때 그들의 집을 찾은 한 배가 이리 오너라. 아이고 주인마님. 바로 남영의 아버지였죠. 아버님 어찌 연통도 없이 발걸음을. 그가 급하게 남영을 만나러 온 이유는 다름 아닌 혼담 때문인데요. 병판댁에 인사를 드리러 갈 것이다. 혼담이 들어왔다. 심지어 영상의 주선이란 말에 이표는 잔뜩 신이 났죠. 혼담? 병판에? 영상대감이 주선했답니다. 잠깐 나갔다 와야겠다. 그가 궐을 나설 무렵 남영은 주선 자리에서 로서만 떠오르는데 오늘 처음으로 서연을 강했다고 들었네. 어떠했는가? 아무나시지 않느냐? 그 시각 로서 또한 마음 한켠이 답답했죠. 병판대간택에서 혼담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때 옥도령이 여긴 어떻게? 소문을 들었거든. 이표가 우울한 그녀를 데리고 저작거리로 나가는데요. 빈대떡엔 닭준대. 난 낭자의 술이 졌어. 벚과 함께 마시니 너무 빨리 취하는 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원하는 거 골라보시오. 내 가끈을 불러서라도 다 사주리다. 마치 데이트 같은 만남이 이어질 때 남영은 병판의 집에 머물게 되고. 여기서 지내시겠다니요? 전 사원부 감찰입니다. 자칫하면 대접받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 사원부 감찰만 할 것이냐? 지내던 집에도 사람을 보내 짐을 빼올 것이니 그리 알거라. 곧이어 혼담 상대가 궁금했던 병판댁 딸 애진이 그를 확인했죠. 깎아놓은 밤처럼 아주 잘생겼습니다요. 네, 직접 보고하겠어. 저희는 뭐야, 남의 밤이잖아. 로서와 정인으로 보인 남영에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관계를 묻는데요. 강낭자와는 무슨 사이입니까? 그때 마주친 이표와 로서 아무 관계도. 저쪽이 온다며 오간다는 병판댁 여식인가? 우리가 방해가 될 것 같은데 이만 갑시다. 둘의 다정한 모습에 남영과 애진은 짜증을 숨길 수 없었죠. 무슨 사이입니까 저 둘? 손을 잡아? 몰래 뒤를 따라가 그들을 지켜보는데 그렇게 애진의 힘으로 얼렁뚱땅하게 된 정식 소개. 소개 좀 해주셔야죠. 소개 좀 해달라니까요. 그러자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며 사각관계가 되는데요. 소개할 게 뭐 있겠어? 남감찰과 나는 뭐 설명할 거리도 안 되는 사이요. 그럼 말두둑하고는? 벗입니다. 벗? 남녀 사이에 벗이 어디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남녀가 유별한데. 역시 곧 부부가 될 사이라 그런가? 가치관 또한 비슷하고.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아직 혼서도 주고받지 않았는걸요. 애진은 첫눈에 반한 이표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드러냈죠. 도련님 성함도 가르쳐주십시오. 난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닌데. 이렇게나 중요한 얼굴을 하셔놓구나. 혼인은요? 혼인은 하셨습니다.